이제 남은 두 개의 방을 만나러 3층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한번 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큰 큰오빠 방입니다. 네. 아~ 문을 열자마자 당황한 환희 씨, 이유가 뭘까요? 좁은 입구가 인상적인 첫째 지훈이의 방은 기다란 모양을 활용해 모서리에 책상을 배치하고 밤엔 이불을 깔고 잔다는데요. 동생들을 배려해 9제곱미터의 가장 작은 방을 선택했다네요. 이 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첫째한테는 굉장히 애석할 수 있는 기차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아, 길게. 좁고 길게. 예. 아, 첫째가 지금 몇 살이죠? 첫째가 27인가 그래요. 27인가 그래요. 아, 아. 저기 따님. 어떻게 이 큰오빠 방 자주 와요? 오는 편이에요? 네. 그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면요? 네. 불쌍해요. 지훈 씨, 힘내요. 하우스가 응원할게요. 똑같은 구조와 모양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둘째 정훈이의 방은 약 12제곱미터인데요. 자질구레한 짐을 두지 않는 성격이라 한층 넓어 보이는 거라네요. 여기가 지금 첫째, 둘째 아이 방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길게 잘랐고 저희 밑에 맞아요. 셋째, 넷째는 이렇게 가로로 잘랐어요. 그렇다, 그렇네. 아, 어떻게 그걸 눈치채셨어요? 네, 그렇네. 그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모든 방의 느낌이 좀 다르게 예. 다 다르게 만드는 아. 게 작은 짐이지만 그게 목적이었죠. 어, 진짜 재밌게 해주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방도 역시 네. 나중에 아, 틀 수 있겠구나. 네. 아, 그런데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 터가지고 나중에 이제 네. 혹시 이 뭐 장가를 간다거나 하면 아. 저희가 뭐 이 방을 뭐 침실이나 네. 세제나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대구 사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둘째는 지금 첫째가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서 장가를 호시탐탐 노려요. 맞아요. 예. 빨리 방 빼라고. 그렇죠. 딱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거 털려고. 그렇지.